오케이. 진정하시죠, 그랬어요. 자, 백민철. 백민철입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One cold midnight,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One cold winter night,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밤에 밤 11살인 프랭크가 있었다. 뒷마당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건 누가다도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니까. 이게 한 덩어리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오케이. 얘는 누가다네. 안만 길어봤자. 뭐. 안만 길어봤자 뭐? 남자야 여자야? 프랭크는? He. 그러니까 he was.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옛날 얘기라서 과거형 썼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Who was in the backyard one cold winter night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as in the backyard one cold winter night. 이라고 물어봤더니 one cold winter night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Very fluently 하게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and then went inside.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마셨다. 약간의 달달한 설탕물을 그리고 그런 다음 안으로 갔다.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뭐니까? 우리말로 그가니까 여기선 당연히 뭐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접속사라고 하고 접속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진다? 누가다가 두 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가 한 행동 몇 가지를? 두 가지를 and로 연결했죠. 그는 뭐 했고 그리고 그런 다음 뭐 했다? 마셨고 그리고 그런 다음 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drink? He drank some sugar water.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장이 이 부분만 있다 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he go? Where did he go? 어디 갔니? 집안으로 들어왔어. 뭐 마셨니? Some sweet sugar water 마셨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u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오케이. Bu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그 뜻은 그러나 그는 잊었다. 그의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만 밀어봤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그걸 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몇 가지 뜻이 됐는데 네 가지 뜻. 뭐뭐가 있는데 들고 가는 것 들고 가기 위해서 중에서 그는 잊었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잊었는지가 오면 될 거고 그걸 잊었고 들고 가는 것을 잊었. 그래서 이거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forge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forget to take? 그렇지. What did he forget to take inside? 그러니까 무엇을 집안에 들고 와야 되는 거 깜빡했네.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하다시가 아니라는 거. 얘는 드링크도 하다시 쓰이는데 D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그는 다음 날 아침 그는 봤다. 그의 음료수를.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하필이면 예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생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묻고 답하기. When did he see his drink? When did he see his some sugar water? His drink. 오케이. 계속해서. It was frozen. It was frozen. 간단한 뜻이고 그것은 얼었다. Okay, frozen의 뜻은 on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be 동사 썼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was his drink? 그의 음료수는 어떤 상태가 되었니?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뜻은 막대기가 있었다. 그의 음료수 안에. 오케이, 얘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에. 하고. 아무 뜻 없이 대신 함께 사용된 be 동사가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가 있다 할 때 사실은 얘를 쓸 수도 있잖아. 근데 were 쓰지 못하고 was를 써야 되는 이유는 어스틱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it은 현재 시제 비동사면 뭐랑 쓰는데 현재 시제라면 is를 쓰는데 여기 과거 얘기하니까 was로 바뀌었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he used it to mix the drink. He used it to mix the drink. 그는 그것을 사용했다.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고? 어시. 오케이,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걸 다시 얘기하는데 어를 쓰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뭐? 스틱. 더 스틱. 그러니까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 더스틱이라고. He used a stick이 아니고 He used the stick. 그 막대를 사용했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they use? What did they use to mix the drink? 무엇을 사용했는데 섞기 위해서. 아까 전에 뭐가 들어있는 물이야?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잘 녹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사용했다? 막대를 사용해서 휘저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얼고 나섭니다. 얼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그 뜻은 그는 그 막대기를 잡아당겼다. 돌아당겼다. 그리고 그의 온 음료수를 밖으로 나왔다. 또한 그렇습니까? 당연히 얘가 액체 상태가 아니고 지금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니까 같이 딸려 나오겠죠.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마트 가서 더울 때 사 먹는 그거 같은 형태가 생겨났겠죠. 그게 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하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나요? 딱딱한, 힘든. 딱딱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hard 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오케이, 그래서 뜻은 뭐니까? 그것은 설탕만큼 맛있었고 설탕만큼 달달했고 매콤했고 그리고
얼음 만큼 차가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It was. 그렇지, 훌륭합니다. It은 뭐 되어왔어? 좀 His frozen drink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어떤 상태니까? 완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cold. 콜드 하겠고 뭐가 들어 있었으니까? 물. Some 무슨 뭐로였더라? Sweet sugar. 그래서 뭐가 들어 있으니까? 설탕. 이 들어 있으니까 어떻겠어? 달콤하겠지. 됐습니까? 차갑고 달콤하니까 어때? Delicious 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a frozen lollipop. It was a frozen lollipop의 뜻은? 그것은 온 마켓탕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as it?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어? His frozen drink. 그렇지. 훌륭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Now we call it a popsicle. Now we call it a popsicle. 의 뜻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부른다. 뭐라고? 아이스 캔디라. 오케이, 팝시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 Frozen lollipop. The frozen 뭐 더 frozen drink. 근데 얘가 뭐 누구 대신 왔더라? 프랭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덜 썼죠. 그러니까 이거 왜 써야 돼? 프랭크스라고 왜 해야 돼?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 프랭크의니까 그 의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he나 his 힘이 돼야 되겠지. 소유를 나타내야 되니까 소유격인 히스였으니까 프랭크스. 그래서 팝시클 처음 만든 우리가 지금 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다? 프랭크란 사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